지금 저희는 루어스바흐탈이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의 유명한 맛집에 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프랑크푸르트는 사과주가 유명한데요. 사과로 만든 와인 같은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시내는요, 가끔 빨간색의 거리 전차가 다니는데요. 이게 이걸 타면 사과주를 마시는 전차예요. 이 집은 작센하우젠이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의 맛집이 모여있는 골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유명한 아주 전통적인 독일 식당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과주예요. 이 사과주를 이렇게 잔으로 마시기도 하지만 저쪽에 보면 사과주를 피처로 마시는데요. 저게 사과주 피처 잔입니다. 저게 프랑크푸르트의 전통적인 그 도자기고요. 오늘 저희는 이곳에서 이 사과주에 푹 담궈서 요리를 한 돼지 어깨살 요리를 먹습니다. 나중에 이 요리가 얼마나 맛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과주는 어느 지역에서 나온 사과로 사용할까요? 이 집의 맛집 슈니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송아지를 사용한 슈니첼입니다. 보통 그것을 칼프 슈니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린 소스가 중요한데요. 이게 프랑크푸르트 지역의 유명한 소스입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허브들을 넣어서 그린 소스. 나중에 프랑크푸르트 오시면 꼭 맛보세요. 프랑크푸르트의 유명한 아플바인으로 조리를 한 돼지 어깨살 요리입니다. 이 집에 오면 반드시 이걸 시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엑스트라로 시킨 건데요. 브라트카르토펠이라고 해서 감자를 볶아놓은 이것이 하나의 세트 조합 요리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인근에는 타우누스라고 하는 구릉지대가 있어요. 프랑크푸르트와 타우누스 구릉지대 사이에 보면 사과를 많이 키웁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사과로 사과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사람들은 포도주보다도 사과주를 더 많이 마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과주를 마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사과주는 달콤할까요? 시큼할까요? 사과주는 시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사과주는 맛보기로 일단 마셔보고 개인적으로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과주는 그때 마시면 좋고요. 이 집의 유명한 것은 바로 이 사과 주스인데요. 이 사과 주스는 이 집에서 바로 짠 사과 주스예요. 꼭 마셔보시면 좋겠습니다.